안녕하세요. 예, 유튜브 이제 사랑 행복희망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예, 기본소득제라는 게 뭐냐면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라에서 매월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 어떤 용도에 쓰던 말던 상관 안 한대요. 그냥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계속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점점 일자리는 거의 보면은 뭐 인공지능, 로봇,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우리 인간들이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과학이 발달되면은 이제 그렇게 될 거고 하니까 기본소득제가 있어야 우리가 뭐 먹을 거를 살수 있고 뭔가 복지, 병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좀 빈부격차를 좀 없애려고 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세금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네, 세금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돈이 좀 많잖아요. 네, 부자들이 또 돈이 좀 많으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많이 더 걷는 거죠. 돈을 더 걷고 이런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좀 부자들보다 더 적게 걷는 거죠. 그래서 매월 그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 국민한테 나라가 돈을 주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게 이거를 한번 제도를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 제도상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정말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다 죽고 하는 걸 보면은 이 기본소득제라는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가난한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나라. 가난한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창업을 하던, 뭐 어디 투자를 하던, 뭔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벌면은 그만큼 또 부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또 부자들이 생기면 또그 부자들은 또 세금을 또 그만큼 또낼 거예요. 내고 최소한의 빈부격차 또 없애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줘서 사람답게 살수 있다는 것을 기본소득제로 빨리 그 제도가 빨리 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활기차고 활동적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해서 내수 활성화도 가능하거든요. 요즘 청년들 취업 안 되지, 어르신들도 취업하기 좀 어렵지. 정말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잖아요. 자살 1위지. 뭔가 그 기본소득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내수 활성화를 할수 있으면은 나라가 살수 있거든요. 예. 내수가 돌아야 나라가 먼저 살수 있어요. 수출을 많이 해봤자 내수가 죽어버리면은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소득제를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빈부격차도 줄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죽는다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창업을 하고, 하고 싶은 뭐 투자나 뭔가를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는 나라, 예. 그 나라를 만들려면은 기본소득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소득세 꼭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이 기본소득세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영상 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